지금 우리 학교는 네. 출연하셨었잖아요. 마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원빈 배우에게 사인을 제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최민식 씨랑 송강호 씨가 있던 회사에 제가 이제 신인 조한선이라는 배우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배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이 돈이 준비됐다고 엔터테인먼트를 차린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터코리아의 원욱 대표로 갑니다. 아우터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죠? 배우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일단 회의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일들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그래서 사무실 항상 먼저 갑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요. 네. 그날 해야 될 업무들, 그리고 메일 확인 이런 부분들을 좀 사무실에서 한 다음에 네. 직원분들 출근하기 전에 저는 운동을 갔다 옵니다. 무슨 운동하세요? 아니 그냥 살짝 이렇게 웨이트? 뭐 유산소? 네.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만지면 사람들이 조금 놀래요. 아니 그건 되게 창피하다. 그럼 보통 사무실 가면 이렇게 배우분들이 있나요? 오디션이 있다라고 하거나 배우들 중에서도 신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저희 회사에서 모의 오디션을 2주에 한 번씩 주최를 해요. 실제 보는 것처럼 대본을 미리 주고 그들이 연기하는 것들을 보고 점수를 저희가 체킹을 하고 오디션에 내보낼 수 있는지 안에 자체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맡기고 또 저희 회사로 이렇게 와서 1대1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또 한 분 또 계세요. 이런 훈련들을 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인 배우분들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무형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기존에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배우분들을 스카우트 할 때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네. 경우도. 이 투자라는 게 돈도 돈이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가령 신인 배우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배우로 갑자기 올라왔어요. 대부분 한 5년 전부터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사를 좀 겪고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그 친구한테 투자를 했다면 5년이라는 시간과 금액은 가수처럼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지만 현장을 띄워주는 매니저분들도 있어야 되고 컨텐츠 팀도 있어야 되고 홍보팀도 있어야 되고 세무회계를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분들이 그렇죠. 그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다 녹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5년 걸려서 올라왔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 사실 되게 좋고요. 이 배우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자체가 근데 반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10명의 신인을 발굴하면 보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진짜 한두 명만 나와도 정말 대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효율성을 가지고자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인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전에는 신인 배우 1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했다면 시스템화 시켜서 그 확률을 높여서 4명이든 5명을 만드시고 싶으신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선생님 평소보다 오늘 좀 출근이 늦으신 것 같은데 어제 마녀2의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마녀2에 누가 출연을 했나요? 최원빈이라는 저희의 배우가 출연을 했죠. 빌런으로 등장을 했고요. 네. 마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원빈 배우에게 사인을 제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거의 1년 6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관객 기원. 과연 진짜 1,000만 찍을 수 있을까요? 안녕. 선생님 혹시 이 배우분은 누구신가요? 배우분 소개해주세요. 대표님께 소개해주세요. 아우터코리아의 배우 천희주라고 합니다. 야 이게 카메라가 들이던 난 못한다고 했지? 네. 진짜 못해. 합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천희주예요. 몰랐어요. 내 커피 어딨지? 왜 안 주는 거지? 아니 희주님은 제가 TV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느 드라마에 나오셨어요? 저요? 전 MBC 미치지 않고서야. 아 개보람사원 보셨나요? 아니 봤죠 당연히. 그 코뿔소 형님하고 나오셨잖아요. 코뿔소 형님? 방금 오셨는데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아우터코리아의 배우 윤현수입니다. 아니, 배우님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98년생 아우터 신인 배우 강희구입니다. 너의 시간을 줄이려면 빌런으로 가야 돼.
빌런 만한 걸로 너를 각인시키기에는 너의 키가 가장 합리적으로 좋거든. 진짜. 아, 그 키가 그 너의 눈매, 쌍꺼풀 없는 이 딱 그게 딱 빌런이거든. 지금 보니까 배우분들 나이대가 다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평소에 소통에 문제가 없나요? 저는 20대에 소통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좀 이쪽 업계로 가야겠다라는 꿈이 있으셨나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오고 싶었던 거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시기까지 과정이 어땠어요? 흔히 말하는 뭐 로드 매니저라든지 현장 매니저의 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가 최민식 씨랑 송강호 씨가 있던 회사에 제가 이제 신인 조한선이라는 배우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축구 선수를 하다가 부상으로 모델계로 들어오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온 케이스였고 저도 그때에 맞춰서 사실 매니저로 입사를 했던 때라서 신인들을 제가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신인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좀 빨리 볼 수 있었고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셨네요.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그때 당시에 조한선 씨랑 강동원 씨가 가장 핫한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조한선이라는 배우가 광고를 찍고 잡지를 찍고 성장하면서 논스톱에 입문하면서 청춘스타로 발돋움을 했죠. 그걸 보고 아 신인을 발굴하는 게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을 구상하고 자본금이 되면은 엔터테인먼트 차려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케이스가 매니저를 하다가 차리게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나요? 매니저를 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를 차린다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배우를 찾는 일도 일이고 배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이 돈이 준비됐다고 엔터테인먼트를 차린다? 회사가 암만 의리의리하고 좋아도 안에 있는 배우가 없으면 사실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없는데 엔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존에는 그냥 매니저를 해왔던 분들이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이제 외부의 자본 유치를 하면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자기가 작게 시작해서 배우들이 하나씩 성공이 됐을 때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난감들이 많은데 네 이거 뭐 취미신가요? 제가 이런 거 모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아빠 사무실에 내 장난감이 있다라는 걸 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신인 배우를 발굴해서 키우는 것과 밑바탕에 있는 배우분들을 스카우트 했을 때 수익 구조가 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뭐 어떤 게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엄청난 탑스타들의 몸값은 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쉐어가 회사가 적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엄청 큰 거고 신인들은 쉐어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5대5로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만원 벌어서 50만원 50만원 나누는 과정이라면 100억 벌어서 10억이 남는 거라고 하면 그게 더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돈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신인들이 계속 그 신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대형 배우로 가는 과정을 제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무용에서 유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더더욱 큰 가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회사로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돼서 쉐어하는 부분이 비중이 클 줄 알았거든요. 회사 쪽이 그럼 5대5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보통 그런 계약 기간은 몇 년씩 잡나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이 이제 있다 보니까 엔터에서도 그런 법이 있나요? 네네. 최대 배우들은 7년이라고 하는데 음반회사들은 그 연습생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해줘서 좀 더 길더라고요.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닌데 그 시간 안에 이 배우를 성장시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7년 동안 계속 무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6년째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6년 때 성장을 해서 빵 떴는데 그렇죠. 그때가 10년 때 다른 기획사에서 스케어 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많죠. 배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6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충실히 하고 헤어질 때 진짜 속상하지 않게 다른 데 간다면 보내줄 수 있으려면 회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있어서 새로운 신들이 계속 팔로업 돼서 또 그들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된다면 저는 신을 가장 잘 키우는 회사 1등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만든 배우를 가지고
100년 내내 우리 회사에 계속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신인들이 가장 오고 싶은 회사 1순위, 신인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1순위라는 걸로 회사의 가치를 크게 만들고 싶은 거지, 배우들이 이 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더 수익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가고 싶으면 미리 얘기해 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재계약하고 싶습니다 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겠지만 다른 데를 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정말 서로 험담 없이 가서 잘하고 우리 어디서 보더라도 또 반갑게 인사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회사가 시스템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사들 중에서 신인일 때 되게 무시하다가 이 신인이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돼서 탑스타가 되면 그 회사의 대표나 이사님들이 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들은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세요? 오늘 신인 배우 영상 프로필 촬영이 있어서 오늘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촬영장에 많이 다니시나요? 한 번 정도씩은 아주 촬영장에. 네, 저는 꾸준히 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찰랑거리거나 아까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보통 이렇게 촬영하실 때 배우분들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배우가 이렇게 큰 배우가 되기까지 과정들을 다른 신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신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들을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광고 수익은 어떤 편이에요? 인지도가 생성되지가 않으면 광고 수익은 대부분 이제 그냥 한 500, 700 이 정도 선에서 많이 200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광고에서 많이 릴리즈를 하면서 그 배우 신인들을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 광고나 애플 광고는 나오는 게 중요하지 돈이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 그럼 모델료보다 어찌됐건 그런 광고로 인해서 인지도를 늘리는 그쵸, 효과도 있는 거네요. 인지도를 늘리는 거를 봐야죠. 탑스타들이 거쳐가는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포카리스트 광고도 진짜 한번 하면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광고처럼. 근데 그게 광고 수익이 크진 않거든요. 광고료가 엄청 많이 주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무조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광고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서 광고에 따라서 보고 전 하죠. 콘티가 너무 이상하면 또 사실 배우의 이미지를 그걸로 소모시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사람인지라 배우의 수명이 단축되게끔 하고 싶지는 않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도 아우터라는 회사가 광고도 되게 잘하는 회사구나 라는 거를 저는 만들어내고 싶어요. 신인 배우 입장에서 이 아우터라는 회사는 어때요? 일단은 저는 유례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연예 기획사와는 다르게 정말 이 초점이 신인들한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신인들한테 그냥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준비했어요, 멘트? 아,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멘트를 똑똑하게 잘 얘기하지? 진심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미리. 아니요. 전 진짜 오늘 찍는 것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벌써 저녁 8시가 됐는데. 네. 또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파주 OTT 드라마 촬영장으로 가고 있어요. 파주에서 또 촬영이 있나요? 네, 저희 진호은 배우 촬영이 있어서 한 번도 그 촬영장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방문을 합니다. 진호은 씨가 뭐 네. 출연한 작품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지우학. 아.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양궁부 머리를 깎아머리처럼 했던 친구 있잖아요. 아, 키 크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좀 뿌듯하죠. 오,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다리 괜찮니? 아, 다리가 좀 안 좋아요. 붕대를 다시 해야겠네. 다리가 너무 여행. 먹을 수 있는 시간 되나 지금? 조금 이따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호은 배우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트 코리아의 소속 배우이자 저희 대표님의 두 번째 아들이죠. 호은 배우님이
지금 우리 학교는 네. 출연하셨었잖아요. 지금 우리 그때 학교는. 이후에 혹시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네, 있으셨어요.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별똥별 나오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 안 척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제 연락해주시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한 직업 혹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단 수상한 직업 관심 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저희 아우트 코리아 원욱 대표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분이시니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안 아파? 뛰어도 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수상한 직업 채널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수상한 직업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저 이외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실 텐데 보시고 정말 본인들이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취지를 만들어주신 감독님도 너무 진짜 좋은 재능 기부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상을 진짜 어린 친구들도 봤을 때 내가 저 직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 가시죠.